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왔습니다. 1층은 상가, 2층 상가, 3층,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 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2층에도 투룸식으로 구조를 하나 더 넣어놔서 수성구에 있는 신축 건물들과 수익을 비교해 볼 때 아주 수익이 잘 나오는 매물이고 세팅이 잘 된 건물이다 라고 먼저 서두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은 전면부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5대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에비뉴엘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비뉴엘을 신축하시는 분 항상 옆집과 우리 집의 관계 그래서 중요한 이 당장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항상 미장을 하고 칠을 하거나 드라이비트를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기에 방부목이지만 플라스틱 등 합성 소재를 넣어서 썩지 않는 그런 소재로 담장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담장이 없죠. 옆쪽에는 이 건물처럼 비슷하게 건축물을 지어서 통일감 있게 신축 예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장은 없지만 추후에는 좀 더 멋지고 이 옆 건물과 이 건물 통일감 있는 느낌이 생겨서 외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더욱 좋아질 부분입니다. 일단 건물 1층 상가부터 주인 세대까지 비어져 있는 호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건물 여기 주소, 야 요것도 참 예쁜 걸 해두셨네요. 내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부는요 1층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는 8개 채널로 CCTV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1층 상가는 28평 규모로 상가가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면부에 통창이 있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배수구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안쪽에 별도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외부 쪽에는 화장실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평 정도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오르는 계단에는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외벽과 동일한 자재에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 부분이 참 괜찮아요. 여기 전면부에는 상가 그리고 뒤쪽으로는 방 하나 거실 속으로 사무실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투룸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건물의 수익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면부 상가는 이렇게 구조가 빠져 있고요. 평수는 한 25평 정도 평수가 빠져 있습니다. 상가 내부에도 화장실 이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다용도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1, 2층 상가는 현재 임대 중에 있고요. 3층에도 3룸 하나 비어져 있습니다. 그 3룸 호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3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자,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 전면부에는 롱브릭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복도에는 여기에 탄성 코트입니다. 결루라든지 이런 곰팡이, 이 습한 그런 환경에 아주 적합한 자재이고요. 요 무늬도 안에 반지반지 반짝반짝거리는 제품을 섞어서 복도가 참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 영상에 잘 느껴지지가 않네요. 뭐 얼룩처럼 보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와서 보시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내고 있어요. 일반적인 7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각을 깎아놔서 아주 부드럽게 날카롭지 않은 게 신경을 써두신 것 같고요. 주인 세대가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일단 3룸 먼저 한번 볼게요. 3룸은 방 2개 거실인 거 다 아시죠? 3연동 주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참 그리고 301호는 방 4개짜리인데 계약이 되었습니다. 3룸 내부 들어가 볼게요. 3룸 주문 열면은 바로 거실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방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파두셨네요. 이런 공간 활용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충분히 거실답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잘 빠져져 있고요. 이 방도 곧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구조가 잘 빠진 집이네요. 위에 주인세대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눈 한번 비비시고 영상 다시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파링스 오티스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뭔가 내릴 때 느낌이 참 좋아요. 띵동띵 멈춤과 동시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게 타 엘리베이터보다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4층의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밑쪽에 문을 하나 달아버리면 이 안쪽까지 주인세대 복도로 쓰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톤, 하얀색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야, 이건 누구나 봐도 이 집은 아, 예쁘다 할 만한 집입니다. 신발장, 여기 손잡이도 아주 얇고 심플한 걸 해두셨는데, 안쪽에도 공간이 넓게 빠져있네요. 이렇게 넓은 신발장이 있고, 뭐, 골프백 등도 놓기 좋을 것 같고, 신발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여기에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중문도 철제 프레임으로 3연동 중문 설치를 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튼튼한 느낌을 주는 중문이고요. 주인세대, 본격적으로 주인세대 들어왔습니다. 야, 잠깐 뭐 주방 봤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거실 구조이고요. 바닥과 여기 아트월 전체적으로 통일감 주는 느낌의 마블 타일을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거실 아트월도 아주 금식하게 전면을 넓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창을 바라보면 전면에 산도 보이고 전망이 아주 좋아요. 가리는 것도 없이 시원한 전망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 주인세대이고요. 에어컨도 하나 옵션으로 되어 있고 실링팬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올라가 봐 드리고요.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방과 여기 앞쪽에 이런 복도식 공간도 이쪽으로도 양쪽에다가 액자를 걸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늬도 웨인스코팅 문양 액자 무늬를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문양에 딱 맞춰서 액자를 놓으면 이 복도 공간도 허전하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싱크입니다. 주방 싱크도 느낌이 색감 자체가 아주 곱죠. 아일랜드식으로 디귿자형 주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수전도 아주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오네요. 사각 싱크볼 되어 있고 밑에도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팁파이프 조명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싱크장도 보면 천장에서도 조명이 나오죠. 야, 이런 부분 정말 센스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보면 터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뭐 냉동고, 이렇게 냉동고가 되어 있고요. 문 닫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여기도 터치하면 이렇게 김치냉장고 열리죠. 이거 모두 다 오늘 건물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야, 여기는 건조기하고 세탁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보조 싱크대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이런 살림 사시는 분들이 살림 살만 나게 꾸며두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삼성 제품으로 기본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조 싱크도 제품 문짝은 주방의 싱크랑 동일한 걸 썼습니다. 대부분 여기를 좀 더 저렴하거나 그런 걸 쓰는데 저렴한 부분은 아마 밑에 조명이 없다는 점 그 차이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쁘게 간접등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에어컨은 LG 제품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이왕 뭐 삼성으로 쿨러에도 쓰면 에어컨은 벽걸이형 에어컨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쪽 방인데요. 이쪽 방에도 간접등 되어 있고 커튼 박스 하나 되어 있고요. 이쪽 에어컨 벽걸이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장이 하나 이렇게 수납장까지 되어 있네요. 주인세대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이 수납 공간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 오늘 건물은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는 점 알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인데요.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단차를 줬는 욕실이고요. 이 세면대 이 수전도 참 예쁘네요. 야, 이렇게 세면대 수전도 예쁜 거 가져 놓으셨고, 이 건물 1층부터 이 주인 세대까지 이 주인이 살 안방입니다. 안방 정말 예쁘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여기도 장을 하나 짜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쁜 액자 하나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을 하나 심어 두셨고요. 여기도 LG 제품으로 에어컨은 전부 다 LG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돼서 드레스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장을 짜놓으면 옷들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짝을 달아놓으면 그 지저분함을 아주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옷장도 충분히 넉넉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 공간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예쁜 걸 하나 꼽아 두셨네요. 그리고 거울 양쪽에도 장이 있는데요. 아,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넉넉해요. 여기는 가방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욕실도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샤워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샤워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복층인데요.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오르는 계단도 뭐 중간에 턱간이 있어서 공간 차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거실 뒤편에 이 또 숨겨둔 비밀의 공간처럼 뒤편에 숨겨져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라든지 구조를 참 잘 뽑아두신 것 같습니다. 복층 오르는 계단도 아주 널찍하게 계단실을 만들어 두셨고요. 이 공간을 거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하려고 계단을 좁히는 것보다 아예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 두시는 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층 여기도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아주 넓은 복층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불을 한번 켜볼게요. 불을 켜면 라인 조명으로 복층의 조도를 밝혀주고 있고요. 확 트인 전망까지 시원합니다. 요 중간에도 라인 조명을 센터 맞춰서 딱 멋있게 해두셨고요. 복층도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옥상에서도 촬영할 게 충분히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켜놓고 나갈게요. 옥상에도 나오면 이렇게 옥상 담장을 따라서 옥상 공간도 신경을 썼습니다. 밤이 되면 이 조명을 켜면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 옥상 담장까지도 돌을 감아 두셨어요. 담장에 돌을 맞춰 놓으면 옥상 여기 담 위에 먼지가 쌓여서 빗물을 타고 내려오면 담장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에 단차를 줘 놓으면 물이 똑똑똑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 담장이 더럽혀질 일은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옥상 요 위에도 다 조명을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건물 전면뿐만 아니라 이 옥상 요 배트 뒤편에도 전부 다 대리석까지 감아 두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야, 이분이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주인분도 자신 있어 하는 건물이고요. 대구에서 건축업을 계속 해오시는 분이십니다. 향후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믿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저기 구석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여 위에까지 전부 다 돌을 다 올려두셨네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집이네요. 자, 이렇게 예쁜 집 내용 궁금하시겠는데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2룸 하나, 3룸 하나, 4룸 하나 주인 세대 총 6가구입니다. 대지는 239제곱미터, 건물은 468.5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72.2평, 건물 141.7평입니다. 건축년도 2024년 1월 11일 날 이번 주에 준공이라는 건물이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매매 가격 20억, 대출은 9억 5천, 임대 보증금 만실 시 3억 8천입니다. 현재 인수 가격 6억 7천이고요. 주인 세대 거주 시에 9억 7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05만원, 은행 이자 475만원 제외하고 13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실거주자에게는 정말 괜찮은 입지입니다. 바로 앞쪽에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죠. 지난주 기관을 했는 복지관인데 저기서는 뭐 파크골프, 강당, 뭐 돌봄센터, 그리고 노래교실, 뭐 하모니카, 요가, 캘리그라피 등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저기에서 배우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생활환경도 주변 인프라도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도 너무나 잘된 오늘 뇌물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막혀서 비음기가 있어서 영상 목소리가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뇌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